텃밭에서 따온 표고버섯으로 된장찌개를 차려낼 참인데요. 이제 흔하게 멸치나 무슨 뭐 다시다나 이런 걸 네. 조미료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산골에서는 가장 네. 그 핵심 조미료가 네. 우리 참나무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아, 향도 좋고 맛을 내는 최고다. 자, 그의 천연 조미료인 표고버섯에 얼갈이 배추가 더해집니다. 꼭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아, 그 뭐든 안 닫으면 풋내가 난다고 그래. 풋내. 네. 네, 그게 엄청 중요하지. 물이 팔팔 끓을 때 네. 나머지 식재료를 넣어야 돼. 네. 네. 넣을 때는 아, 마늘은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파를 먼저 넣고. 마늘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뭐죠? 예, 그래야 향이 좋습니다. 야, 역시 학원에서 배운 솜씨입니다. 예. 아니, 저 요리 프로그램 진행하셨어도 잘하셨어요. 아니, 잘하고 말고요. 그죠? 방송국에서 예.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맛있게 해볼게요. MBN에 하나 추천 한번 해보시지 예. 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요리로 찾아뵙겠습니까? 다음에는 네. 내가 즐기는 네. 닭볶음탕.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네, 사연의 닭볶음탕으로 네. 인사드리고 오늘은 네. 된장찌개로 네. 여러분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산 속에서 이렇게 정확한 레시피로 만든 된장찌개는 또 처음이에요. 그죠? 맛이 어떨까요, 과연? 궁금한데요.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먹읍시다. 아이고, 야, 우렁차네. 참. 예? 이 얼갈이. 괜찮다. 괜찮아. 네. 야. 내가 했어도 맛이 네. 이 정도면 뭐 흠색이 없네. 야, 이 표고도 하나 올라오고 지금. 야, 야, 여기에 우리 자연인 밥상에 빠지지 않는 요 김치까지. 아유, 그냥 침이 쭉쭉 나오네요. 예. 임택씨? 이거 얼갈이요? 씹는 감각이 네! 숨이 하나도 안 죽는 느낌이에요? 부드럽잖아 네 이야 왜 공깃밥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이게 왜 그렇죠? 새콤하게 오늘 하루의 고단함쯤은 이렇게 물러갑니다 아우 참 된장찌개 참 된장찌개 참 이렇게 맛있게 먹기 네. 쉽지 않은데 아우 된장찌개 참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어도 고마워 아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아까 잡아뒀던 우렁이를 깨끗이 씻고요 아 불 잘 붙네요 이거 아유 잘 붙었는데요 네 이거 저 타이어 휠 아닙니까 네 정말? 자동차 휠 어허 아 재활용까지 역시 진짜 아이디어 하나는 기발하네요. 예. 또 손이 이렇게 거칠진 않네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 살긴 했는데, 예. 이제 농사를 한 번도 집안에 농사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도 처음엔 농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냥 텃밭에서 조금 하는 정도? 그렇죠. 자연인이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요. 중학생 때 처음 공사 현장에서 일한 걸 시작으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된장찌개가 끓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10대 네. 고등학교를 실험고를 나와가지고 네. 고3 때 처음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 네. 취업을 나갔어요. 거기서 뭔가 그냥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업을 나가게 되는데 막상 이제 졸업할 시즌이 되니 네.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에 네. 이런 그 이병헌님 뭐 이런 청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뭐 청춘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밀당 네. 이런 거 네. 그런 서로의 원하지 않은 오해 막 이런 것도. 그런 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좋죠. 그런 캠퍼스 낭만. 어디 섬에 가서 양식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해갖고 이제 돈을 벌어서 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나와서 학교를 들어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예비역
선배인 줄 알고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수업 끝나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11시까지 알바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오, 또 주말에는 또 거기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아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제 아버님은 9살 때 돌아가시고 아이고. 제 어머님은 네. 이제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뭐 생활비나 이런 이제 학비를 스스로 이제 감당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 이제 그 TV에서 본 건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고 5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형 누나들처럼 중학생 때부터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고단한 시간이었죠. 자,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맛있겠구나.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반찬까지 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 맛 궁금하네요. 이야, 좋다. 칼칼하네. 시원한 맛이 있는데요. 역시 청양고추가 좀 들어가야. 네. 아, 부추 좋다. 네. 아유, 또 어떻게 알고 윤택 씨 제일 먼저. 남자한테 딱 좋은 건데. 이 우렁은, 예? 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까가지고. 까서 이곳에 오기 전까진 쉬지 않고 일해도 늘 빠듯한 삶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풍족하니 여기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어우, 쫄깃쫄깃이야. 어우, 냄비째. 아, 그렇게 맛있어요, 형님? 에? 아, 쑥쑥 들어간다. 아. 자연인이 지금 이곳에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사는 건 29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원하지? 아, 예. 시원하면서 지금 막 쌀쌀해지면서 이제 좀 추워지려고 그래. 호박집 먼저 하자고요? 예. 쌈 싸먹는데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기가 막히죠? 어릴 때 우리 매일 이거 여름에 이거밖에 예. 없었잖아. 된장에. 근데 요즘에는 이게 쌈밥집이나 이런 데서나 이거를 꼭 예, 삶아가지고 네. 나오죠. 뭐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 된장. 된장. 찌개. 그렇지. 예, 된장찌개에 채소도 아낌없이 넣으시려나 본데요. 예, 이게 또 바로 딴 채소들이라 더 싱싱해 보이네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첫 번째가 된장찌개입니다. 사람 다 똑같아. 야, 근데 어쩜 이렇게 크게. 와. 아유, 진짜 크긴 큰데요, 자연인. 야, 어떡해. 아니, 저 된장찌개 오이도 들어갑니까? 야채는 다 넣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자, 그 사이 호박잎이 맛있는 김을 뿜어내는데요. 다 됐어요, 벌써? 예. 김만 살짝 나면 다 쪄지는 예. 거겠죠. 오. 이대로 놔둬야 돼. 아, 놔둬요 그냥? 예, 이대로 놔둬야 돼. 아, 빼지 않고. 예, 뜨거운 김이 확 날라오면 이 촉촉한 맛이 없잖아. 수분을 많이 머무고 예, 있어. 빠져나가 버리고 그 맛이 없으니까. 아, 근데 저 물은 안 넣어요?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아, 물이 없이. 은은하게 끓으면 이제 예. 살짝 좀 수분이 다 빠지잖아요. 물 버가지고 맛내지 말고 그냥 이. 여기 음식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이렇게 해야지 맛있지. 아...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고 이거 참. 아, 이게 자연이만의 노하우인데요. 한수 배웠습니다. 이런 음식하는 노하우가 좀 많으시면은 진짜 부인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봄씨 어떻게 보면 섭섭하실 수 있겠어요. 헤어졌지. 그래요? 에, 오래됐죠. 오래죠? 왜 왜 그러셨어요? 그 IMF 때 뭐. 저 문제 있고 서로 뭐 안 맞으니까 아 사업적인 그게, 예. 아...
그런 거에 뭐 서로 연연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아, 또 그러한 또 일이 있으셨군요. 네. 네. 아유, 그것도 모르고 또 주제넘게 또 계속,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혼은 내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했어요. 선구자지, 뭐. 아, 뭘 또 선구자예요, 선구자는. 내가 1등 한 게 많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 그 뒤에서 1등 했고. 뭐야, 사업도 제일 먼저. 그렇죠. 사업 먼저 하셨죠. 제일 먼저 했고. 네. 이혼도 제일 먼저 했고. 어머나! 산에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산에 제일 먼저 들어오고. 뭐, 그렇지만 어찌됐건 1등 많이 하셨네요. 네, 여러 가지 해봤어요. 못했던 거. 네. 근데 산에는 네. 하여튼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 1등이다. 예. 네. 그거는 남들한테 이야기해도, 누가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이게 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날 미련도 후회도 많이 남지만 산에 들어오고 그 모든 걸 내려놨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니까요. 와봐요. 네. 이제 물이 좀 생겼잖아요. 물이 좀 생겼어요? 네. 이제 물이 생기면 그러네. 네. 이제 여기다 이제 막장 넣는 거지. 된장 대신 간장을 빼지 않은 막장을 넣어주는 게 자연인의 비법인데요. 더 담백하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된장찌개 독특한데요? 냄새 좋죠? 네. 오로지 채소에서 빠져나온 물과 막장만으로 끓여낸 자연인표 된장찌개. 아우, 진하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먼저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네. 호박잎 하나 들고. 진짜요? 잘 부드러운데요? 좋다, 좋다. 잘 쪄졌어요. 네, 아주 잘 쪄졌어요. 네. 쌈장 넣고. 아유, 이거 뭐. 찌개입니까? 그러면 이게 저 강된장입니까? 뭐 하여튼 그 중간에 그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고추도. 말아먹으면 찌개고, 네. 싸먹으면 장이고. 장이고? 내 맘대로.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채소가요. 금지하게 들어가니까 네. 짜지가 않네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지고. 네. 네? 야, 게다가 호박잎 부드럽죠? 네? 확실히 이거 싸먹으니까요. 확실히 맛있네요. 근데 입에 싸는 게 감칠맛이 좀 더하게. 네. 야, 색깔이 이렇게 진한데 짜지가 않네. 희한하네. 진짜 또 먹으면 찌개예요? 오랜만에 맛보는 호박잎 쌈에 임택 씨 매료된 것 같은데요? 뭐 손 쉴 새가 없어요. 아이고야. 아, 복스럽게 싸네. 한입가득 자연의 맛을 담아봅니다. 이 소박한 한 끼지만 그 건강한 맛에 또 정겨운 맛에 입도 마음도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아유, 그죠. 노력해주신 덕분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뭐 있네. 네. 오, 뭐 이렇게 잔뜩 가져오세요? 아까 캔 거. 아니, 냉이 요만큼인데, 네. 우와. 냉이 요리 좀 하고, 불 좀 잘 펴놔. 자, 고추장 좀 떠올게. 네. 자, 자연인이 애지중지하는 또 다른 보물, 직접 담근 장입니다. 이거 봐봐, 고추장이 쫄아들잖아, 이게. 양갱 같아요? 양갱, 그렇지, 양갱 수준이지. 이게 5년 동안. 5년이요? 네, 5년 동안 이게 땡볕을 받아서 이래. 이건 나중에, 우리가 늘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네. 또 찹쌀가루나 뭐 엽기름 이런 거 섞어가지고 자식지대에서 네. 섞으면 네. 맛이 좀 더 나아지고 양도 늘어나고 이게 찹쌀... 이게 타이어 아니야? 타이어? 아이고 질기 났어. 이쪽에서 보면 타이어고요 형님. 네? 이쪽에서 보면 양갱 같고. 그래. 이거 고추장 양갱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러겠네. 마른 부분을 딱 걷어내니까 빛깔부터 먹음직스러운 고추장이 그냥 자태를 뽐냅니다. 색깔 봐. 와. 검은색 보다가 이거 딱 보니까 아주 색깔이 아주 꽉 찼어요. 차지죠. 찹쌀. 네. 찹쌀이 주재료니까. 고춧가루하고. 맛있다. 그냥 밥 비벼 먹으면 그냥 아주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자, 고추장에 이어서 3년 된 집된장도 퍼담습니다. 자, 제가 저 보조 역할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옛날에도 요리 잘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직장 생활하고 먹기 살이 바빴고 근래 이제 이쪽 집 짓고 그러면서부터 아 그때부터 이제 조금 네,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네. 자 냄비에 채소와 된장을 넣어주고요 냉이 된장찌개를 끓이실 거래요 요거는 뭐예요? 그거 육수인데요 육수요? 네 그냥 냉이 끓일 때 맹물을 네. 넣어도 좋지만 네. 멸치 다시다 네. 다시마 네. 잠깐 멸치 다시다라고 눌렀잖아요. 다시마. 멸치 다시마. 네, 양파 하면은 맛이 감칠맛이 훨씬 좋습니다. 먼저 올려놓고 냉이는 얘가 다 팔팔 끓은 다음에 네. 맨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냉이 해무침을 한번 해봅시다. 고추장으로 양념장을 뚝딱 만드는 자연인 그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먹거리 자급자족이었다고 해요. 약간 데친 냉이 네. 이걸 넣고 네. 냉이 무침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라는데요 볶은 참깨를 고명으로 네. 아 운동을 많이 한 참깨인가 봐요 그래? 복근이 있는 볶은 참깨 볶은 참깨 아 너무 재밌으셔 아, 벌써 그냥 뚝딱이네요. 뚝딱이죠. 네.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저 차분하시네요. 그런 편이죠. 천천히 하면 일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덤벙덤벙대다가 실수하면 복구하는 데는 10의 타임과 머니가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를 종종 했었지만 산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저절로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겉절이 양념장도 완성이고요. 아, 배추를 그렇게 뚝뚝 찢어서 넣는 거예요? 한 개월 오기 전에 채취해놓은 네. 못난이 배추. 아. 맛은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아 냉이만 들어가면 끝나는 냉이만 거네요? 냉이만 들어가서 네. 한 스푼만 끓이면 끝입니다. 냉이 된장찌개에 냉이 무침, 그리고 또 겉절이까지. 그야말로 아, 봄을 담은 밥상입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냄새 좋죠? 아유, 네. 잘 먹겠습니다. 없나? 야, 이 맛에 오지에 사는 겁니다. 야, 진짜 냉이 향이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설탕 하나도 안 넣는데 달리죠. 아, 예. 단맛도 들어. 감칠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래요. 야, 더럽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초무침. 초무침. 네. 아, 냉이의 향연이네 진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또 제철 냉이에다. 아우 새콤해. 식감도 아주 뛰어나고요. 예. 겉절이. 겉절이. 야, 이거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호. 아주 그냥 아삭아삭하세요. 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기본적으로 재료가 좋아서. 예, 전라도에서 한 30년 이상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항상 내놓을 때 나오는 반찬 같아요. 직접 수확한 먹거리로 건강한 음식을 해먹겠다는 두 번째 버킷리스트도 실천해 가고 있는 자연인. 자, 그럼 과연 그의 산 생활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자,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입니다. 지금 전복. 형님, 여긴 저 전기가 없어서 좀 음식 보관하고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아요?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 살아야지. 먼저 들기름. 예,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 쉬운 김치를 그렇죠. 자주 쓰게 됩니다.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고,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아, 저도 김치찌개 참 좋아하거든요. 어 잠깐만요. 뭐요? 참치. 아니 저 가만 있어봐. 형님 그 저 역시 단백질. 이게 참치가 맛 김치하고 이렇게 맛이 좋더라고. 아니 그 맛은 맛있죠. 근데 참치 넣으면은 말이 또 틀려. 별미야 별미. 그렇죠. 맛있을 거예요. 냄새 자체도요. 네. 너무 좀 맛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 아 맛있네. 응.
짜글이 같은 느낌이요. 찌개와 볶음의 중간 사이요? 이거 먹으면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이것도 속이 뻥 뚫려요? 아니 여기는 하도 속이 뚫려가지고 노래가 생각나네요. 구멍 난 가슴 밥 먹고 해야 돼요. 아니 벌써 몇 숟가락을 드신 거예요? 밤이가 더 배고픈 거라고 어떻게 이상한 게? 운동을 하루도 안 빼놓고 하시니 한번 아파보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더래요. 잘 먹고 잘 자고 예, 앞으로도 쭉 그렇게 건강하게 살 겁니다. 우와! 오! 이 몇 년 된 묵은지길래 색깔이 저렇죠? 와 대박! 이 간판이 나올 만하네요. 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진짜. 와 이거 뭐 그냥 먹죠. 와. 와. 이거 그렇게 안 써요? 아니 윤택이 요 열어가고 고기 좀 꺼내주세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 있어. 이게 냉장고에 쓰시는 거예요? 아, 쓰는 게요. 아, 태양광과. 아, 태양광으로. 아, 유림께 여기다 다 보관하시는구나. 네, 네. 이거 고기는 또 언제 나셨대요? 아, 딸들이 네. 먹으라고 이제 하면서 물러가 사다 주고 이래갖고 이제 냉장고 보관하는 게. 아유, 형님 참 자식들이 최고요. 네, 그거 맛있게 네. 먹읍시다. 아이고. 어디 가시? 고기는? 와, 파 잘 자랐다 보니. 응, 잘. 농사를 되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좀 그 저진 페이지. 아 진짜. 네, 내가 아버님 보기도 그래. 네, 10년 노하우 이거. 예, 전에는 옛날 손에 살았으니까네 보험이 안 걸라 뻔하다 이거 뭐 이제. 부모님한테 보고 배우는 그런 거예요. 응. 내 연자 내 혼자서 하면서. 노하우로 많이 얻었지. 와, 바로 손질해 세워가지고. 김치 이제 삼겹살 김치찌개 넣어. 아, 이거 그냥 통째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째로 넣는 것보다 조개 있는 게 낫지. 와, 근데 저 고기를 이렇게 저 딸들이 갖다 주는 거 보니까 아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하죠. 그렇지. 많이 하는 페이지. 네, 뭐. 15년이 됐어도. 그렇지. 지금도 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네. 자꾸 신경 쓰이지. 처음에는 여기 전기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지금 불편 한 5년 동안은 이렇게 살았지. 판넬을 해가. 네, 그래 이제 네. 지금은 이제 좀 벽수지 편리하지. 냉장고도 돌아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느 따님이? 큰딸님. 큰딸님이? 아이고 잘 안 열리시는 분데 밖에 드시라고 또 꽁꽁. 그 왜 못 가나? 그렇죠. 예. 아이, 진작에 잘라 버리셨어야죠. 예. 와, 오이샤. 오이샤. 아,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하시네요. 우리 딸들도. 예. 내 김치 담아주는 거, 이까지 한, 그저 한 10년 동안 먹으실게요, 갔다가. 오. 김치. 아, 우리 형님 김치 잘 담으셔가지고요. 솜씨가 이제 뭐, 입에 맞겠지 뭐. 그러니까 뭐, 좋아 안 하겠네. 그렇죠. 우리 식구가 해주는 게 최고 맛있긴 하죠. 자, 따님들도 매 기다린다는 자연인의 김치. 게다가 요거 문지로 끓인 거잖아요. 그죠? 아, 사장님, 여기 라면 소리 하나 추가해주세요. 맛있으실란가? 맛있으시겠죠, 형님. 아이고. 야, 아이고, 예. 잘 먹었습니다. 와. 아, 간이 맞네. 아. 아니 김치 맞아. 하나 갖고 이렇게 행복하다니. 아니 김치 하나라는 표현도 진짜 너무 낮춰서 얘기한 거야. 안 말아가 이거 자세히 볼까? 아유
아이고. 또 김치찌개 먹을 때는 식은 밥 말아서 입에 꽉 차게 이렇게 푹푹 푹 떠먹어줘야 맛있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맛이 안 보여요. 와. 이건 단지에 이어가 묻어나는 게 때문에 숙성이 되는 맛이죠. 와. 고기하고 틀리지. 그래서 김치가 맛있으니까 더 볼 것도 없죠, 뭐.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안 맛있어가지고요. 그냥. 많이 잘 씻어. 네. 그냥 여기서 그냥 보글보글 소리 나니까 더 맛있어요. 아니, 그리고 짜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야, 이거 마셔도 되네. 와. 역시 뭐 한 그릇 더? 이런 일은 치 않은데. 야, 점심에 이어서 오늘 이 집 장사 무지 잘 되는데요. 김치 푹인 거 봐. 그렇지, 그. 와. 재미요? 와, 그냥 꼭대기까지 그냥 예. 꼭다리까지 다 넣어버려 그냥. 그래요. 네. 얼큰한 감이 있으니까요. 아, 얼큰한. 자, 뿐만 아니라 온갖 감칠맛을 다 담은 이것. 예.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예. 이게 1차 육수죠, 얼룩말에서. 1차 육수가 뭔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예. 이게 이제 1차 육수를 만든 다음에요. 뭘 만드는데? 근데 좀 뭐가 비밀이 있어요, 형님? 네, 좀 비밀이 있어가지고. 뭐 비밀 무슨? 네? 굉장히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네. 예, 김밥집을 하면서요, 네. 그전에 김밥집을 좀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도 네. 맛이 변하지 않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소스를 개발했어요. 아... 아들이 네. 이제 지금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들 보호 차원에서 비법을 아,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지요. 그래야 아들한테 밥 얻어 먹고 살지. 아들아, 비밀 지켰다. 중요하죠. 네, 지금은 아들의 영업 비밀이 된 자연인의 만능 소스. 그 위력은 이따 확인해 보고요. 가마솥 밥을 한번 먹어봅시다. 그렇죠. 네. 미니 가마솥. 네. 이게 저 상황버섯 물입니다. 아, 상황버섯 물. 예. 상황버섯 물을 붓는 상황. 아, 말 되네. 어? 상황버섯 물로 밥을 하시는군요. 예. 어? 도라지 몇 개 넣어봅시다. 도라지를요? 예. 평소에 몸을 잘 챙기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네. 인생을 살면서 잘 키워놓고도 부모가 아파가지고 자식들을 고생시키니 내가 내 몸을 지켜야 자식도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예. 이거는 뭘 하시는 거죠? 계란찜 한번 해볼게요. 계란찜. 예. 여기 질문 잘 알았는데 일단 넣어봅시다. 예. 아래쪽. 아. 예, 야, 노른자 진짜 크네요. 예. 야. 이것도 역시 상황? 그렇죠. 물을 약간 넣고요. 모든 상황으로. 모든 상황으로. 이게 은연 중에 먹을 수 있게끔 다 예, 약으로. 아... 윤택 씨가 갈치를 하나 먹어봐요. 네? 많이 이렇게. 김이상도 말하는 거죠. 너가 하나 먹어볼게요. 네. 이게... 네. 자. 와, 그냥. 맛있다. 야. 뼈가 없어요. 예. 국물. 아. 야, 여기로 찌개를 한번 끓여볼까요? 아. 자. 아, 상황이 또 벌어지네요. 예, 상황. 예, 상황, 물 붓는 상황. 아까 쓴 남은 된장을 거기다가 활용을. 아, 진짜 구수해지거든요.
미식가입니다. 미식가예요. 그러네. 자자자. 진정한 미식의 활용 점정. 자연인의 만능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소스가 해나옵시다. 아, 이거 궁금해요. 만능장. 많이 먹으면 짜요. 짜다니까. 네, 저 이게 이게 더 참 짜면서 맛있네요. 네, 뒷맛이 있고. 예, 이 소스는 담백한 계란찜도 칼칼한 김치찌개에도 전부 씁니다. 이게 진짜 만능이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넣고. 아, 이거 칼칼하고 칼하게. 이게 고춧가루가요. 예. 여기 내가 직접. 예. 농사지어야 나는 무공해로요. 예. 꼭 해년마다 한 150에서 200줄 숨어가지고요. 네. 한 50건, 70건 따죠. 그러면 아드님 식당 갖다 주세요? 아니요, 그 지 거 지가 먹고 내 거 내가 먹어요. 형님 옛날에 그 식당을 하신 얼마나 하셨던 거예요? 한 3년 정도 했죠. 3년이요? 네. 한 30년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하셨네요. 예. 이제 그거 그러고 이제 일이 내려왔으니까. 아들한테 네. 허식 오고. 그럼 슬하의 자녀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아들 둘에 딸 하나요. 예. 이 실은 아기가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아들이요? 큰 딸이. 아, 큰 따님이 네. 먼저 보내셨어요? 네. 아이고. 그 애가 지금 컸으면은 이제 36 정도 됐겠죠. 아이고, 아유, 큰 아픔을 가슴에 묻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 산이 그걸 네. 많이 치료해 줬어요. 당시에는 엄청 괴로우셨을 텐데. 그때는 지금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때는 뭐 술로 많이 방송도 했죠. 그 세월이 많이 그래서 사업도 많이 어긋나고요. 아, 그렇죠. 눈을 네. 뜨나 감으나 뭐 언제나 생각나니까. 맞아요. 네. 그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요. 그럼요. 사고에 대한 분노와 딸을 잃은 슬픔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애틋함, 걱정. 어지러운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버티고 달려야 했던 가장. 그래서 이 휴식 같은 삶이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이 있나 한번 먹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김치찌개. 예. 이건 뭐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아, 갈치 향이 살짝 나네요. 갈치 향이 나요? 네. 밥을 점점 계란찜은 양파도 아삭아삭 씹히는 게 예? 계란이 파주와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 파주와이랬는데? 술면조 술면조 고소한 거 같네 그냥. 네. 갈치 요거를 탁 얹어. 야. 기름이 안 나죠? 기름이 하나도 없죠. 엄마 너무 맛있어요. 혼자만 밥 먹다 영철 씨가 먹으면 그게 맛있네요. 여기서 최고 외로운 거죠. 혼자 밥 먹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5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산골 생활을 시작했다던 자연인. 외로움을 각오하고 기꺼이 이곳에 오기까지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다 많다. 이걸 다 넣어요? 다 찢어 먹고 맛이 많아. 식구가 많나. 돼지고기 찌개인데 돼지고기 찌개? 김치 묻은 돼지고기 찌개. 아이고. 또 김치 넣고. 와, 이게 누가 주인공이야? 김치요, 돼지요? 아, 김치든 돼지든 간에 어젯밤 묵은지가 또 나왔어. 야, 맛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나올까요? 이거 해도 안 되겠나?
안 하는데? 많대. 네, 자연인 맛을 비교하는 바로 재료를 아끼지 말라. 정말 이게 김치찌개인지 돼지고기찌개인지 진짜 맛있겠어요. 와. 자, 찌개에 곁들일 부침개도 하나 굽기로 하고요.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 굽기에다가? 응. 아따, 이쁘다. 진달래야. 진달래야.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달래, 사랑해요. 자연인 요리도 사랑해요. 부침개 아주 군더더기가 없네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고생도 많이 했다, 참을. 어제 오늘. 아니. 그 김치찌개도 많이 잡숫고 찌진도 많이 잡사요. 네, 어머니. 왜 안 타라? 몰라. 이봐라. 이별하라고. 아니,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바로 있으면서 잘하지 말아, 와카노. 응? 아니, 그 정도는 탄 거 아닌데. 에이, 어른 얘기하시는데 말을 말 듣고 하면 되지. 자, 따뜻한 봄볕 아래 오늘 점심도 예쁘게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네, 많이 잡수있어. 네, 감사합니다. 야, 김치찌개 진짜 이거. 아, 이거. 우리 먼저 먹게요. 야. 맛없죠? 최고야. 최고야. 야. 맛있어요. 맛있어요. 많이 잡수있어. 맛있어. 야, 이거 밥도 많다. 아, 지금이 바로 진짜 군침 제대로 도는 순간이죠. 맛있겠다. 이 노릇노릇하게 부쳐낸 진달래 파전. 아, 맛있겠다. 진짜. 고소하다. 맛있네. 맛있어. 아무것도. 유튜브 라인 있다. 아, 뭐 유튜브 찍어요. 빨리 잡아요. 친구 좀 주세요. 차도 돼? 네, 네. 나 이런 야. 거. 야. 아이고.